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0페이지 권리와 의무죠. 자, 1번 권리입니다. 자,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어요. 가, 의사설, 나, 이익설, 다, 권리, 법력설 이렇게 나오는데 물론 학설은 의미가 없긴 한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권리가 뭔지는 아세요?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권리를 모를 줄 알고 근데 또 막상 권리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거예요. 권리는 의사다. 의사설. 권리는 이익이다. 이익설. 이익설. 그 다음에 답은 권리법력설인데 권리법력설이 뭐냐면 통설이고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죠. 자, 권리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학자분들은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고 있는 힘, 파워를 우리가 권리라고 한다. 그죠? 다시 한번요. 자, 법이 뭐냐에 대해서 법력이라는 말은 법이 인정한 힘이란 뜻이죠. 힘력자니까. 근데 이때 어떤 의미냐면은 일정한 이익을 향유, 노리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 파워를 우리가 권리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권리는 힘입니다. 어떤 힘이죠? 법이 인정하는 힘이에요. 근데 이 법은 법이 인정하는 힘인데 목적이 뭔가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을 우리가 권리라고 하고 헷갈리면 그냥 아 법은 권리란 일정한 힘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 권리와 구별해야 될 개념에서 뭐가 나오냐면 권능이란 말이 나오죠. 자, 우리가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냐면 소유권이겠죠. 소유권은 뭐냐면 권리예요. 근데 소유권은 어떤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 속에 뭐가 있냐면 구성분자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권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권리가 아니라 사용권능, 수익권능, 처분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분자 내용을 우리가 뭐라 하죠? 권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나번에서 권한이 나오는데 자, 권리가 뭐냐면 일정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한 힘이잖아요. 이 이익은 누굴 위한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힘을 우리가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것은 뭐라고 하느냐? 이거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권한이라고 한다. 간단하죠? 날 위한 것은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죠? 권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번 권한 해가지고 읽어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타인이 본인 혹은 권리자를 위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한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법률상의 자격이 권한인데 누굴 위한 것이냐면 남을 위한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은 권리,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고 교재에 나와 있는 예컨대 뭐가 나옵니까? 대리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얘기죠.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에게 뭐가 있냐면 대리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대리인이란 행위 효과가 누구에게 발생하냐면 갑 본인에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대리권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갑 타인을 위한 것이니까 권리가 아니라 뭐라는 얘기죠? 권한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답은 권원이라는 말이 나오죠. 일단 권원이라는 말은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권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슈퍼 앞에서 꼬마를 때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 뭔데 이 아이를 때리셔 그랬더니 내가 이 아이요 애비요 아버지요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아이를 때린다는 행위를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권원이 뭐가 있는 거죠? 친권이 있는 거죠. 친권 속에는 무엇도 인정되냐면 징계권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뭐 심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원인 이걸 우리가 권원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의 땅에 을이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아 당신 뭔데 갑의 땅에다 나무를 심소 그랬더니 내가 이 토지의 임차권자요 라고 한다면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고 있는 이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그 원인 요 임차권을 우리가 뭐라는 거죠? 권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4번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건 뭐냐면 법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 규정 때문에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을 권리 반사 또는 반사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옛날 얘기를 좀 드리면 과거에 목욕탕은 거리 제한이 있어서 지금 이런 거 없죠. 그죠? 그래가지고 몇 키로 이내에는 또 중복해서 목욕탕을 허가 안 해주고 이런 거리 제한이 있었죠. 뭐 주유소도 거리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목욕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리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 거리 제한이 있는 이 범위 내에서는 중복해서 목욕탕이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월 얼마를 벌고 있었냐면 500만 원을 벌고 있었는데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을에게 중복해서 요 안에다가 목욕탕 허가를 또 내주는 바람에 소득이 500에서 200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차이만큼 300만 원은 어떤 돈이냐면 얘가 영업을 잘해서 시설이 좋아서 누리고 있었던 이익이 아니라 목욕탕에 대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법 규정 때문에 요만큼의 이득이 추가 이득이 있었던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반사적 이익 또는 권리 반사라고 하고요. 특징은 이런 것을 강제하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이익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특징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냥 개념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무입니다. 자, 의무 아까 말씀, 전 강의 때 말씀드렸죠? 뭐죠?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한다. 이게 개념이고 2번 권리와 의무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의무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권이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네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책무 또는 간접 의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의무란 뭐냐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닌데 그걸 우리가 간접 의무 책무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은 교재에 간접 의무 책무 예들이 나와 있죠. 외우실 필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시험에 출제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출제되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시고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개념만 잡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권리 종류에서 지배권, 절대권, 청구권, 상대권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민법의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권법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우리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절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런 의미로 쓰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란 의미로 쓰고요.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이란 의미로 쓰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적 소멸 그러면 모든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하고 상대적 소멸 그러면 특정된 사람에게 입장에서만 권리가 소멸되는 게 상대적 소멸이에요. 절대적 발생 그러면 모든 사람이 봤을 때 권리가 새롭게 생기고 상대적 발생 그러면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만 권리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어렵나요? 아무튼 우리가 앞으로 절대라는 말은 반드시 꼭 이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 이런 의미로 쓸 거고요. 상대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 이런 의미로 쓸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자, 절대권 상대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물권이라는 개념하고 채권이라는 개념을 좀 가져가시면 좋아요. 일단 물권이라는 말은 뭐냐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채권의 가장 고유한 내용은 뭐냐면 청구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청구권이라고 하고요. 이 청구권이 있는 권리가 결국 뭐가 되냐면 채권이 되는 거죠. 아무튼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물론 A라는 건물은 물건이고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소유권은 뭐가 되겠어요? 물권이 되겠죠.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게 되니까 을에게 뭐가 생기는 거죠? 채권이 생기는 거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중요한 특징이 절대권이고요. 채권과 같은 청구권은 중요한 특징이 상대권이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절대권이 되는 거고요.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상대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을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라면 누구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돼요? 갑한테만 돈 달라고 해야 되고 엉뚱한 병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뒤지게 맞겠죠. 다시 말하면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대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습니다. 채권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개념을 아직 정확히 모르죠. 근데 우리가 기본 전제라는 겁니다. 뒤에서 할 거니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전세권에 대한 개념 아직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전세권은 뭐라고요? 물권이고 임차권은 뭐라고요? 채권이다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A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요 토지를 병에게 팔아가지고요. 병이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병이 을한테 와서 내 땅이니까 나가라고 막 지랄 거예요. 그랬을 때 을은 나는 전세권이자이기 때문에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다. 대항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갑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뭘 갖게 되는 거죠?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병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게는 채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는 거죠?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병이 내 땅이니까 나가라라고 지라 그러면 을은 나는 임차권이 있으니까 못 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임차권과 같은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인 거죠. 그런데 항상 임차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우리는 시험범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자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뭔가요? 주민등록하면 대항력이 있다고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하면 이길 날,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택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예요? 없는 권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택임차권 자체가 대항력이 없는 권리니까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해야 비로소 다음 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임차권은 예외 없이 뭐가 없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고요. 임차권이 대항력이 없는 것은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대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꼭 이해하시고 꼭 받아들이셔야 되고 민법의 기초로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행사할 때 굳이 대위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특정된 사람을 통해서 대위해서 행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할 거예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아직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똑같은 물건을 두 번 팔아먹는 것을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하는 뒤에도 자세할 겁니다. 이중매매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도 유효하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갖냐면은 먼저 등기한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요. 따라서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했다면 선악불문하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 토지를 지금 을이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갑을 대의할 필요 없이 직접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권,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대의할 필요 없다. 누구를 통할 필요 없이, 누구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바로 뭐 하게 되냐면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예외가 있습니다. 만약에 병이 갑이 을에게 이미 팔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넘어서 이런 갑의 배신행에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 갑과 병간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이어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병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자생은 뒤에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이때 오히려 을이 요 적극 가담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때는 을은 병한테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라도 아직 등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 물권은 없어요. 다만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는 상태냐면 채권이 있는 상태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요. 병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 병의 등기에 대해서 직접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갑을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행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요거는 대의합니다. 요거는 직접 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발생하게 됨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형성권이라는 것이 나와요. 자,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권리를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행사하는 순간 권리 변동, 권리 행사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형성권이냐 아니냐 문제는 결국은 승낙을 얻어서 해야 되느냐 승낙을 얻을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가 돼요? 형성권이고요. 가끔 시험에서 형성권이냐 아니냐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공부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리할 때 쓰시는 거고 요새 보시면 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가 생긴 형성권 해가지고 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상계권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할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동의권은 뭐냐면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친권자는 뭐 할 수 있냐면 동의할 수 있어요. 그때 미성년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동의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취소권이요? 자, 이것도 뒤에서 자세하겠죠? 자, 사기를 당했으면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물론 사기친 놈한테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취소권은 뭐가 되는 거죠? 형성권이 되는 거죠. 모르는 말이 나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서 자세할 겁니다. 근데 나번 법원의 판결로 효과가 생긴 형성권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은 받을 필요가 없지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행사하는 권리를 말하는데 몇 가지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자 취소권입니다. 이것도 개념은 뒤에 살 거고 채권자 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거죠. 답은 청구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 실질은 형성권인 거예요. 여기서 가끔 시험이 나오겠죠. 이것도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해당 부분 가가지고 개념을 공부하시고 와서 돌아오시면 이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외울 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청구권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뭐가 되죠? 형성권이다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변권이죠.
자, 항변권이라는 건 뭐냐면 상대방의 권리 자체는 인정해요. 다만 그 권리 행사를 거절하는 것,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권리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상대방의 권리 행사를 막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이 항변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 연기적 항변권. 무슨 말이죠? 일시적으로 막는다는 얘기죠.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매매 계약은요, 쌍무 계약입니다. 쌍방의 의무는 동시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는 돈을 안 주면서 나한테 달라고 요구한다면 네가 돈 줄 때까지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보증인의 최고 검색 항변권이죠. 이런 겁니다.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병이 뭘 썼냐면 보증을 썼어요. 이 병을 우리가 뭐죠? 보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일반 보증인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자, 원래 일반 보증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보증인이 돈을 갚아주기로 하는 것이 뭐예요? 보증이잖아요. 연대보증은 좀 다릅니다. 나중에 할 거고.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면 대신 돈을 갚아주기로 하는 것이 뭐예요? 보증이잖아요. 자, 채굴하는 말은 뭐냐면 독촉입니다. 독촉. 지랄거리는 거. 돈 달라고 지랄거리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채굴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을이 병한 타서 돈 갚어라고 지랄거리면 병이 을한테 뭐라고 쓰냐면, 야, 갑한테 돈 달라고 해보기는 했어? 갑한테 독촉하기 전까지는 못 줘. 이게 뭐죠? 최고의 항변권입니다. 독촉하기 전까지는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돈 달라고 지랄거렸어요. 최고를 냈어요. 그러면 병의 최고 항변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되겠죠? 이때 병은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이 자식아, 안 준다고 말면 어떻게 해? 채무자 갑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뒤져봐야지. 갑에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뒤져보기 전까지는, 검색해보기 전까지는 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검색의 항변권이죠. 개념 이해되시죠? 그죠? 동시 항변권은 뭐라고 해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동시의 항변권. 최고 항변권이 뭡니까? 돈 달라고 최고하기 전까지는 못 주겠다. 최고 항변권. 채무자에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뒤져보기 전까지는, 검색하기 전까지는 못 주겠다. 이걸 우리가 검색의 항변권이고요. 대표적인 뭐예요? 연기적 항변권이죠. 이에 반해서 영구적 항변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항변권 행사하게 되면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부정되는데 어떻게 해요? 영구적으로. 이게 뭐냐면 상속의 한정승인이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재산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빚도 채무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을 받으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거든요.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상속을. 나의 상속 못 받겠다. 그러면 채권자들이 알아서 재산을 나눠가지게 되고요. 근데 갑의 재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종갓집이 있거나 선산이 있어서 꼭 보존하고 싶어요. 그때는 상속에 대한 한정 승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을 받긴 받는데 갑의 재산 범위 내에서
한정해서 상속받겠다. 이걸 우리가 상속의 한정승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갑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아요. 언제까지요? 영구적으로. 그래서 상속의 한정승인은 대표적인 뭐죠? 영구적 항변권이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기본 예제가 나오는데요. 기본 확인 문제 나오는데 이건 조금 우리가 아직은 좀 풀기에 좀 어려워요. 나중에 풀 건데 답만 보면은 5번이 답입니다. 저당권은 한 필지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5번이 X예요.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는데 나머지 것도 우리가 뒤것까지 해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기타 분류해가지고 절대권, 상대권 제가 오늘 열심히 설명드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번 일신전속권과 비전속권은 그냥 쉽게 개념만 아시면 돼요. 양도할 수 없거나 상속이 안 되는 권리를 일신전속권이라고 하고 양도할 수도 있고 상속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비전속권이라고 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균이 나와 있는 내용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된 권리, 종된 권리. 말 그대로 주된 권리고 종된 권리인 거죠.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고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A라는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은 종된 권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종된 권리라고 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기대권, 다른 말로는 희망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재 권리가 아니라 미래에 갖게 되는 권리를 우리가 기대권, 희망권이라고 하고 자세한 것을 우리가 족구할 때 공부할 거고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35페이지에 권리의 충돌과 경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